막 면봉 이렇게 마스크처럼 꽂고 인더폴드 이거 이거 아세요? 아, 네. 아 오래됐네요. 어떻게 집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불키나.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오늘 뭐를 할 거냐면요. 요즘에 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고 예대를 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런 Q&A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실제로 지금 중학생 친구들한테도 질문을 받기도 했고 꼭 알아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질문을 정리해서 우리 예고 예대 출신인 이불키나 님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 오브 러브에서 보깅을 주로 하고 있고 제재 언니랑 같이 리얼 스핀으로 워킹도 하고 여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불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정말 1차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춤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전 어렸을 때부터 막 TV를 보면서 이정현님이라든지 보아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면서 막 면봉 이렇게 마스크처럼 꽂고 집에서 엄청 춤췄어요. 네. 뭐 중학생 때 댄스 동아리 같은 게 언니도 많이 있었죠. 애들 이렇게 모아서 춤도 제가 짜고 리더 네, 제가 리더로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술고등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교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가자 해서 이제 한림예고를 지원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입시 볼 때 뭐 봤어요? 무슨? 저는 그때 스틸댄스라는 거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방송댄스로 혹시 소녀시대 더보이즈 아세요? In the boys 이거 이거 아세요? 네. 예고랑 예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이 나요? 이게 전공, 부전공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려야 됐었어요. 저 아, 라떼는. 네, 라떼는. 이제 라떼는이에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부전공도 춤으로 하지 마세요. 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떤 친구는 물구나무석이 벽에서 몇 분 동안에 장기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쓰레기통 이런 거 가지고 드럼을 쳤다든지 뭐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부전공이 걸스 힙합이었어가지고 그 더보이즈랑 그 걸스 힙합 안무를 이제 받아서 그걸로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냥 전공 장르만 1분 30초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대도 제가 지원했을 때가 두 번째여가지고 그렇게 지금만큼 경쟁률이 막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혼자 워킹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선생님이 조금 조금씩 피드백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방송 댄스로 처음에 딱 들어가서 그럼 과가 나눠져 있지는 않죠? 그냥 실용무용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그냥 방송 댄스라든지 아니면 힙합이라든지 팝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난 후에 자기 본인이 제 원하는 장르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네. 그 계속 학년마다 바뀔 수도 있겠다. 네네 네. 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하면서 당연히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와 진짜 근데 그냥 밥 먹고 입시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쫙 붙는 의상을 입어가지고 밥도 막 그렇게 많이 안 챙겨 먹었었거든요 일부러. 너무 긁어버려. 그 안무에 느낌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면은 안무가 습득이 잘 되어야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안무의 습득력?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또 가지고 왔거든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어요? 어머.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예고도 30% 그 성적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출결도 보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중학교 성적 좋았어요? 선배님? 급식이 맛있었나? 급식이 맛없다 뭐 이런 소문이 많은데 저 다닐 때가 진짜 별로였었거든요. 제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이랑 다른 게 많네.
그러게요. 어, 제가 4기거든요. 지금 몇 한림 기지? 한림 4기? 네. 지금 이제 17살 된 친구들이 아마 14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맞네. 아~ 그러면은 10년 전이네요. 아, 오래됐네요. 질문 뭐 받았어요? 왜 지원하게 됐는지, 한림 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교훈? 그거를 알고 있냐? 그 꿈깡끼 꿀깨꿀인가? 어? 꿈깡끼 꿀깨꿀인가?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무조건 해요. 오, 진짜? 네. 저 예술고등학교 나온 걸 절대 후회 안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진짜. 그리고 예술고등학교가 3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술대학교를 또 갔는데, 이렇게 다니면은 7년이 돼버리니까, 약간 커리큘럼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여러 장르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서 예술고등학교 다니고 예대를 가야 된다. 꼭 이 선택지로 안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워낙 멀티 시대니까 네, 맞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춤을 계속 출 거면 추는 것도 좋은데 다른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은 그래도 나와야지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 도움은 더 되는 것 같고 네. 아, 난 굳이 대학교 안 나와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은 뭐 굳이 강요는 하진 않죠. 그렇죠. 이불키나 언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꼭 예고를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예대를 꼭 똑같이 진학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이거죠. 실제로 예고, 예대 다니면서도 춤으로 갔다가 춤으로 진학 안 하는 친구도 네. 많고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예고 갔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고에서도 춤추는 잘 추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게 좀 장단점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제일 우선. 이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고 예대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기싸움이 있는지? 와, 아니요. 저는 오히려 다닐 때 더 기싸움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보다 더 잘해?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앞에서는 하오. 다들 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치,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또 날 것 같기도. 네, 맞아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나갔었나요? 실용 무용가기 때문에 다들 춤을 현역에서 추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되게 정보가 알아서 이렇게 막 들려요. 친구들이랑 뭐 같이 나가기도 하고 네,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해요? 학교에서 연습실 지원을 해주세요. 무료로. 그래서 학교에 연습실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연습실 일정이 없으면은 그냥 저희가 쓰고 싶을 때 말씀드리고 쓸 수 있도록 되게 편했어요. 그런 점이 원래 밖에서는 연습실을 대관해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게 또 비용이 부담이 생각보다 은근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딱 2시간을 잡았는데 2시간 안에 삘이 안 와서 그냥 맞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은 막 뒤늦게 갑자기 막 삘이 타가지고 2시간 끝나가는데 갑자기 막 불타서 막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맞아. 키나가 새벽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고등학교 맞아요, 때. 맞아요. 진짜 거의 무슨 시체가 되시던 걸 맨날 기억하시는구나. 우와. 그때 진짜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간 것 같아. 아, 맞아요. 진짜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오픈 연습이라고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한번 내면은 되게 홀 비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 홀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한림 예고 끝나고 애들하고 오늘 새벽에 연습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새벽에 그 연습실에 만나서 다 같이 이제 12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계속하고 이제 연습 끝나고 밥 먹고 다 같이 쳐쳤다고 학교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자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지. 네. 사실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안 될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되게 많이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교과 수업 같은 것도 해요? 학교에서? 네. 그 다섯 가지 과목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무조건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또 짚고 넘어가자면 네. 한림예고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국민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아직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로 운행이 되는 학교들이어서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요즘에는 정식 학교도 점점 네, 생기는 거라고 대학교도 요즘에 K-POP고 생긴 거래. 우와. 서공예. 우와 진짜요? 우와. 인천 대중문화예술학교 여기는 특목고로 지정이 돼 있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이제 한림은 중복 지원이 되죠. 네.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교를 갈 때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고등학교를 인정은 되는데 이제 따지자면 정식 고등학교는 아니다. 네 맞아요. 라는 점. 저 갑자기 생각난 말인데 한림 예고도 근데 춤만 배운 게 아니고 저희가 춤을 출 때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음악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네 그런 댄서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도 배웠었어요. 네. 그러면 예고랑 예대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 혼자 막 학원에서만 춤추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장르만 출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만약에 예고나 예대를 안 다녔으면 그게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술고등학교나 예술대학교는 시간표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여성스러운 선적인 춤을 되게 좋아하는데 팝핀이나 뭐 크럼프나 비보이 이런 수업들도 들었어야 했거든요. 힘들었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가장 큰 좋은 점 같아요. 진짜 좋다 그거는. 네네네.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아 수고했다 이런 슬럼프가 왔었는지 극복은 어떻게 했는지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를 어떻게 슬럼프예요? 지금이 슬럼프 같은데 아 어떻게 갑자기 멘붕이 와요. 어떻게 집 가고 싶어. 혹시 합격하기 위한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저는 일단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들? 그런 것들을 잘 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력은 무조건 1순위 무조건. 그럼 실력이 이렇게 되려면 또 베이직부터 탄탄히. 네 완전 중요하죠. 베이직이 정말. 베이직을 실제로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그 퀄리티가 맞아, 너무 맞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맞아. 선배로서 아니면 언니로서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혹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저도 그랬었는데 되게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하면서 난 신경을, 난 눈치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심사위원 분들의 심사 기준도 다 다르고 그렇게 막 상처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든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도 달라지기 때문에 화이팅! 맞아 이거를 네. 저도 예고나 예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꼭 떨어진 이게 꼭 붙어야 되는 시험은 아니다. 근데 너가 이제 본인이 원하면 시험을 보겠지만 100% 나는 붙을 거야 라고 보면 진짜 나중에 실망을 한 1000%를 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입시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 이만큼 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생각하면 또 사실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인생의 전부겠지.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또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 저도 좋은 경험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해서 후회만 남지 않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뭘 하든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오늘 이렇게 이불키나님 댄서분을 모셔서 우리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고, 예대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